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오늘은 수요미식회에 방송된 왕갈비탕 맛집 논박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요미식회에 나오면 방송화면을 캡처해서 여기저기 붙여놓기 마련인데요, 이 가게에는 더 유명해져선 안된다는 듯이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1 200g만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오후 1시만 돼도 제로 소진으로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업 시작 시간이 11시로 되어 있지만 보통 10시 반 정도부터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11시 정도에 갔었는데 이미 만석이었고요. 포장 방문 손님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포장 손님도 11시 반 정도 되니 매진이었고요. 포장을 하시려면 11시 이전에는 꼭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는 갈비탕 하나뿐이고요. 반찬은 무김치, 배추김치, 부추김치 나오네요. 같이 넣어 먹을 수 있는 소금이나 다대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 국물 넘치니까 숟가락 먼저 넣으라고 소리치십니다. 숟가락을 넣으면 조금 진정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갈비탕의 묘미는 국물과 고기이죠. 국물 먼저 한입 먹어보니 와우 하는 감동이 밀려오네요. 조미료 가득한 다른 갈비탕처럼 탁 치고 들어오는 맛은 아닌데 은은하게 퍼지는 깊은 감칠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먹어본 갈비탕 중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갈비탕은 국물도 맛있지만 고기 양도 상당한데요, 크고 작은 갈빗대가 무려 7대나 들어있습니다. 고기 먼저 한입 먹어보니 누린내나 잡내 하나 없이 아주 맛있고 너무 질기지도 너무 무르지도 않는 딱 좋은 식감이네요. 고기도 정말 최고의 맛입니다. 갈비탕 고기는 이렇게 잘게 잘라서 갈비탕에 넣어 먹을 때 제맛을 느낄 수 있죠. 요즘 갈비탕은 고기향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먹기 어려운데 여기는 고기향이 상당히 많아서 갈비탕에 넣으니 정말 수북하게 들어갑니다. 고기와 함께 국물을 떠먹으니 정말 맛이 좋습니다. 국물이 살짝 식으면서 막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갈비탕 정말 너무 맛이 좋습니다. 아주 강렬한 맛을 기대하신다면 소금이나 다대기를 조금 넣어도 좋겠지만 나온 그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좋아하신다면 여기 정말 강추입니다. 3분의 1쯤 남았을 때 부추무침을 넣었습니다. 색다른 맛으로 변하는 것이 참 흥미롭네요. 간이 세지니까 취향에 맞게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갈비탕은 국물까지 팍팍 긁어 먹어야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밖에 영업을 안 하지만 정말 너무 맛있는 갈비탕을 맛보고 왔습니다. 비록 호주산 갈비를 사용하지만 그만큼 고기가 푸짐하고 국물에서도 아주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최고였습니다. 강추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